안녕하세요. 달콤한 총각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 이렇게 보시면 창한다이. 자, 창한다이. 국민이 이렇게 해가지고 키우시는 분이에요. 자, 주로 좀 창이 좀 많으신데 요 분은 조금 여러분들이 기존에 보시는 거하고 조금 다르실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색감을 조금 많이 올리셨고 그리고 라인 자체를 많이 잡은 아이들, 예, 그리고 그 같은 라인의 조금 아이들을 조금, 예, 겹쳐서 조금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흙이나 이런 것들은 배합토, 예, 이런 것들은 이렇게 소프트하게는 쓰지는 않으시는데 그나마 영양제하고 칼슘제 관리를 잘 해주셨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달총이가 뭐 말씀을 드리지만 요즘에는 흙은 그냥 대충 쓰셔도 돼요. 솔직히 말해서 그냥 어느 정도 그냥 딱 적당히 내가 아는 상식선에서 어느 정도 배합을 해서 쓰시면 되는데, 자, 약품이 잘 나왔다고 달총이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칼슘제고 영양제고 다 잘 나와 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들 영양제, 칼슘제 이런 걸로 다 그냥, 예, 보충을 해주세요. 그러면 끝나요, 여러분들. 예. 흙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도 없고. 자, 소프트하다는 건 뭐냐면은 상토가 조금 더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거칠다는 표현은 이제 뭐 상토 비율이 10% 뭐 이런 식으로 키우시는 분들, 뭐 조금 많게는 20% 요 정도 키우시는 게 조금 더 거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키핑장, 예, 키핑장에 계신 우리, 자, 쭈니맘님, 자, 쭈니맘님 키핑장에서 요거를 좀 담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거 요 아이, 자, 요렇게 보시면 여러분들 이 지금 빛감이랑 이렇게 올려놔서 요거를 이름을 말씀을 안 드리면 아는 분이 한 분도 없으실 것 같아요. 예, 이 종자를 똑같은 종자를 키우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자,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뭔지 모르실 건데 이게 미라클입니다. 미라클. 자, 이렇게 색감 자체가 완전히 확연하게 다르게 올려놨죠. 예, 그리고 여기 뒤에 있는 요 아이, 자, 요거, 예, 요거는 뭐가 뜻인가요? 예, 요게 니케예요. 니케. 자, 니케. 자, 니케가 지금 요게 그 여러분들 그 환엽 파드마 있죠. 환엽 파드마. 이렇게 보시면 약간 파드마 느낌도 살짝 있죠.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제클린. 자, 요거는 기본 3년 이상 키우신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1년차, 2년차, 3년차 이렇게 되면은 다육이 때깔부터가 완전히 확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내가 왜 그래서 묵둥이가 뭐 이렇고 이거는 다육이가 어느 정도 큰 거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게, 그래서 이게 횟수에 따라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최소 어느 정도는 키우셨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자, 다육이는 오래 지켜보시면 딱 이렇게 얼굴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요게 지금 비밀의 정원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달총이가 보기에는 장미의 숲, 예, 장미에서 얼굴이 조금 많이 보이네요. 자, 그리고 요거는 베로니카. 자, 햇살 베로니카. 그냥 오리지널 얼굴이죠. 예, 오리지널 얼굴이고. 자, 그리고 모나리자. 근데 요거는 조금 모나리자 조금 독특하게 생겼네요. 자, 이게 얼굴이 모나리자가 얼굴이 여기 밑에 입성 있죠. 예, 여기 밑에 나와 있는 얼굴은 입성은 모나리자 같은데 지금 여기 위에 올라온 얼굴은 좀 모나리자가 또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거는 조금, 예, 연구가 조금 필요하겠네요. 저거 사진을 좀 찍어가서 다른 거하고 좀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쪽에 이렇게, 야, 요거 다육이들 이쁘죠? 예, 확실히 다른 데서 영상 찍어드리는 거하고 다르게 이 라인이나 색감이나 이런 것들이 확연히 조금 두드러지게 나오죠. 근데 여기가 겨울에 오면은 정말 끝내줍니다. 예, 정말 환상적인 곳인데 달총이가 좀 시간이 안 돼가지고 자주 못 들리다 보니까 여기 오늘 또 이제 이렇게 날도 더운데 와가지고 영상을 담고 있네요. 자, 이렇게 보시면, 자, 다육이는 요거는 베로니카. 자,
요거 베로니카 잘 보시고, 아까 니케 보여드렸죠. 니케를 생각을 하시면 어? 이러실 거예요 또. 그러니까 이게 어떤 유전자에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교배종이, 그래서 지금 신품종이 나오고 이러면서,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니케가 처음 나왔어요. 자, 그러면은 니케가 되게 비쌌죠. 그러면 베로니카도 니케로 이름 바꾸기, 타드마도 니케로 이름 바꾸고, 그냥 계속 파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갤럭시 로즈 처음 나왔을 때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갤럭시 로즈가 자 처음 출시했을 때 여러분들 가격이 막 10만원 12만원씩 했죠. 자, 갤럭시 로즈하고 가장 많이 닮은 게 뭐예요 여러분들? 체리 로즈예요. 체리 로즈. 예, 그죠? 이렇게 보세요. 자, 여러분들 체리 로즈를 키우고 계신다면 요거 보세요. 이 갤럭시 로즈거든요. 예, 체리 로즈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갤럭시 로즈가 이제 비싸게 잘 팔리니까 체리 로즈 가져다가 갤럭시 로즈로 이름이 둔갑이 돼서 이제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원 얼굴에 원 종자를 키우고 계시고 이런 분들이 피해를 많이 보겠죠. 그죠? 그리고 속아서 사는 게 뭐 이게 다육이를 사기는 사는데 이게 지금 제대로 산 건지 뭐 한 건지도 모르겠고, 예, 다육이를 사고는 싶은데 믿음도 안 가고 뭐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 그리고 이쪽도 이렇게 보시면 저 이제 지금 빗감도 국민이도 아유 이 빗감 올려온 거 확실히 많이 묵어놓으니까 얼굴 자체 나오는 게 다르네요. 예, 이렇게 다르고 지금 조금 보시면은 하엽도 좀 많이 지고 초록초록하게 많이 돼 있지만 전반적으로 올해는 고온다습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환경 자체가 고온다습 할 때는 국민이 군생들은 어떻게 관리를 해 주셔야 되냐면 요거를 우리 그 고정하는 그 와이어 철사 같은 게 있어요. 예, 이게 잘 구부러지는 알루미늄 철사 있거든요. 그거 가지고 이렇게 잡아주세요. 예, 이렇게 들어서 이 지금 고온다습 하기 전에 이렇게 여름이 닥치기 전에 요거를 요렇게 잡아주세요. 그래야 지금 이것도 지금 퍼져가지고 이렇게 벌어져 있죠. 원래는 이게 이렇게 오므라져 있던 건데 이렇게 벌어집니다. 이게 고온다습하고 이러면 왜 그러냐면 목대가 그만큼 길어지거든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자리를 잡아가지고 굳어지면 정말 배기 싫거든요. 이렇게 듬성듬성하니 배기 싫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육이를 이제 여름 닥치기 전에는 요런 것들, 수영이 조금 많이 퍼지는 것들, 라즈베리나 이런 계열들도 이렇게 좀 자리를 잡아가지고 더 안 퍼지게끔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야, 아이보리도 그렇고 이게 뭐 전반적으로 몽블랑, 아가보이데스 몽블랑. 자, 이렇게 아가들 정말 따글따글하게 잘 관리, 그나마 지금 잘 이렇게 해주셨네요. 그리고 여기 안에를 조금 솎아주셔야 될 건데 지금 안 솎아주셨네요. 여기 안에도 지금 자구가 많이 나오는데 이게 지금 분도 옮겨주셔야 되고요. 안에 있는 거 입장을 좀 솎아주셔야 안에서 자구가 빠글빠글 나와요. 예, 근데 이게 지금 슈가베이비는 관리가 그게 조금 관건인데 조금 힘들죠. 그리고 레몬로즈 금 같은 경우도 여기 지금 보시면 철화하고 이렇게 엮여있는데 사이즈가 지금 25cm가 넘네요. 와, 이거 진짜 잘 키우셨네요. 이렇게 보세요, 얼굴. 야, 얼굴 조수도 엄청 많고 엄청 잘 키우셨어요. 이렇게. 뭐, 요거 사각꽃 같은 경우도, 야, 이 얼굴 주스 보세요, 여러분. 오, 요거는 원종 야생 마리아예요. 자, 요것도 달총이가 이제 이거를 지금 매장에다가 준비를 했기 때문에 저거 한번 보여드릴 거고, 자, 시리우스, 요거는 일반. 그리고 레드 시리우스는 완전히 새빨개요. 예, 반질반질한 빨간색. 레드 시리우스가 근데 종자가 지금 많이 없을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관리가 조금 안 되면 훌륭 무너지는데 농장에서 지금 많이 안 키우고 있고 생산이 지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용인이라는 아이 있죠. 용인. 자, 요거는 개체가 지금 한 10개 남짓, 예, 요 정도 될 거예요. 자, 요거를 근데 가지고 계시네요. 요거 제일 이쁜 거는 아로마다 형님이 가지고 계세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블루드래곤, 요거는 지금 출시된 지 한 2년 정도 된
종자 배양에서 나온 요 환엽 타입으로 돼 있는 아이예요. 그래서 요거 처음에 2년 전에 나왔을 땐 요게 4만원. 자, 지금은 가격이 많이 떨어졌죠. 자, 그래서 기존에 있던 블루드래곤하고 조금 다르게 요 아이는 환엽을 많이 띄고 있고요. 자, 요거는 그냥 그 일반 배합터에다가 올리셔도 환엽으로 얼굴이 잘 나옵니다. 자, 그리고 요쪽에도 국민이도 이 오팔리나 같은 경우도 철화가 이렇게나 많이 엮였어요. 지금 사이즈는 50cm가 넘네요. 자, 이렇게. 자, 일단은 오늘은 여기. 자, 쭈니맘, 예, 키핑장에서 이제 영상을 담아드렸는데, 전반적으로 종자를 이쁜 거를 좀 많이 가지고 계시죠. 예, 그리고 전체적으로 빛감을 조금 잘 올리셔가지고 키우시는 분이에요. 이 깨멍이랑 또 이제 올려놨죠. 여기도 보세요. 지금 막 하우스 온도가 30도가 넘고 막 이러는데도 이 빛감을 내는 거, 예, 요게 조금, 예, 대단하신, 예, 요거에 또 일가견이 있는, 예,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여기, 예, 키핑장에 나와가지고, 와, 진짜 감탄밖에 안 나오네요. 야, 정말 관리 잘 하셔가지고 잘 키우셨다는 거. 자, 그리고 뭐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다육이는 한 번 더 고민하시고 한 번 더 예, 생각을 하신 다음에 구매를 하세요. 다육이가 우후죽순 늘어난다면 그것만큼 힘든 일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자, 지금까지 달콤한 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